그리고 이 보츠 파일입니다. 보츠 컨텍스트 파일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정보,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혹은 저장하거나, 혹은 갱신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모듈이 보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듈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펑션이 하나 있어요. 그 펑션, 리스트 보츠입니다. 그래서 크리테리아가 아르기먼트로 전달되고, 그리고 이 크리테리아가 리스트인지 먼저 확인하고 있어요. 이걸 가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먼트, 전달된 아르기먼트가 웬 이하의 여기 이 펑션이 해서 true가 될 때, 그때만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 body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문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f 문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의 뭐 동일한 기능이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when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reduce가 있어요. enum reduce 해서 criteria를 전달받았어. 그리고 query를 넣고, 다음에 어떤 펑션이 또 다시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리포 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여기 짤막한 펑션입니다만, 이 펑션 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드, 그러니까 이 퀘리, 퀘리예요. 이 퀘리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니까,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필드를 불러오는 것, 이게 퀘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퀘리 equals from b in bo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bot는 뭐예요? 이 bot는 우리 스키마 보시면은 스키마 bot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요거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bot라고 하는 스키마에 규정된 DB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전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나요? 얘가 연결되는 것은 쭉 내려와서 미그레이션 파일에 여기 연결되죠. 그죠? 테이블 보츠. 그럼 테이블 보츠로서 여기 우리 입력되어 있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력된 값들은 이 시드를 통해서, 우리 시드 EXS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트들 입력해 뒀단 말이에요. 지금 쭉 입력이 돼 있죠. 그죠? 이것들 각각이 됩니다. 그죠? 서버는 빼고 위에는 보트들만. 보트 각각. 각각입니다. 인서트, 리프 인서트를 시켜둔 거예요. 불러왔어. 다시 돌아왔어. 어디 갔나요? 보츠에서. 그러니까 이 보트, 이 보트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알겠죠? 그 중에서 B in 보트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봤던 요 각각의 시드에 있는 요 각각의 보트 뭐예요? 요저 스트럭트죠? 요 얘는 스트럭트입니다. 적어놓을까요? 스트럭트. 이 스트럭트 형식으로 해서 리포 인서트 DB에다가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DB에 인풋이 된 거죠. 해서 불러와서, 그러니 각각의 스트럭트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지금 담아놓은 것이 퀘리예요. 이 퀘리 자체는 불러오겠다는 거죠. 아직 불러온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스키마에 있는 스키마로 규정되어 있는 각각 보트 테이블에 입력된 각각의 데이터 필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퀘리예요. 이 퀘리는 지금 뭘 포함하느냐니까, 여기는 모든 겁니다. 모든. All the bot fields. Bot fields. Fields in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보트의 모든 필드들. 그죠? 100개가 들어있으면, 100개의 보트가 있으면, 100개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 얘를 아직 불러온 건 아닙니다. 불러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query, query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보트 필드들을 불러오기 위한 query를 만든 겁니다. query.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가져온 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보트가 100개가 있다고 상정을 합시다. 100개가 상정이 하면은 이 100개에 대한 query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퀘리에 넣은 거예요. 이 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퀘리가 바로 accumulate입니다. 그죠? query equal accumulate가 돼서, 자, 첫 번째 크리테리아에 뭔가가 전달되겠죠.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크리테리아는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is list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스트가 맞는지, 리스트가 아니면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리스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리스트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이느냐니까,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리스트가 제일 마지막 아규먼트로 전달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괄호 없이, 대괄호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앵글드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이죠? 스퀘어 브라켓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리스트를 선달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크리테리아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죠. 이남 리듀스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리스트예요. 리스트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어큐뮬레이트고 그다음 세 번째 아규먼트는 펑션. 주로 펑션이 들어가서 이 각각의 그러니까 크리테리아와 어큐뮬레이터 두 개를 인풋으로 하는 펑션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 펑션이 바로 어디 있나요? 이 펑션입니다. 펑션이 이남 리듀스 퀘리 펑션에서 펑션 타입 다음에 퀘리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니까 펑션에서 인풋의 모양입니다. 인풋의 모양이 요 타입이 첫 번째. 근데 지금 리듀스니까 리스트니까 제일 먼저 타입 스폴팅이라고 한다면은 타입 스폴팅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죠. 들어오고 다음에 퀘리. 퀘리는 여기 있는 이 퀘리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했는데 만약에 타입이 nil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없단 말이에요. 타입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퀘리가 리턴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개의 보트가 있으니까 100개 있다고 상정을 했으니까 100개의 보트가 리턴되겠죠, 여기서. 그죠? 100의 보트 퀘리가 리턴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타입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스폴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그럼 여기서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패트 매칭이죠. 그죠? 이제 얘는 아톰입니다. 지금 보시는 타입. 이건 아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톰에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키보드 리스트 공부를 했었잖아요. 키보드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키밸류로 표현하는 방식. 그죠? 그래서 그러면 타입에 뭐가 걸리나요? 이 스폴팅이 걸리는 거죠. 그죠? 스폴팅이 걸리면은, 자, 퀘리의 Q. 그죠? 퀘리의 Q. 지금 현재 여기는 100개의 보트입니다. 100개의 보트 중에서 이 Q의 타입. Q의 타입. 그러니까 지금 스폴팅이죠? 스폴팅이 타입. 여기 있는 이 타입. 아, 아니죠, 아니죠. Q. 이게 스폴팅. 뭐예요? 캐럿 표시되어 있는. 캐럿 타입되어 있는. 캐럿 타입, 이것을 우리가, 앵커 오퍼레이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혹은 앵커 오퍼레이터라고도 하고, 요걸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캐럿이 표시되어 있는 거. 8번에서 캐럿 베리어블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새로운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미 I already defined the bell. variable을 이미 내가 define 했단 말이에요. 그죠? I have already. 라고 할게요. define the bell. so call. 그러니까 call get라고 바뀌었네요. get the value. value I already set into the bell. 그죠? 이미 내가 이 VAR, 이게 뭐든 간에, 이 VAR에 내가 값을 이미 할당해 뒀으니까, 할당된 그 값을 불러다 다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캐럿. 캐럿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캐럿 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 타입은 뭘 말하는 거냐니까, 바로 이 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미 세팅해 둔 값은 요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타입. 이 타입은 이 문장 이전에 등장했던 타입 베리어블입니다. 그럼 이 값이죠.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스폴팅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은 스폴팅이죠. 그래서 100개의 보트들 중에서 그 각각의 타입을 다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 각각의 타입을 스폴팅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서 리턴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매칭되는 것이 가령 20개의 보트가 나왔다. 보트가 나왔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보트는 불러온 거 아닙니다. 불러온 건 아니고, 언제 불러오느냐니까, 나중에 리포 올, 여기서 실제로 보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real data call, 혹은 obtain, 혹은 real data 추출, extract from DB. 그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타입이 무엇인지, 타입이 nil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가 있든지에 따라서 얘가 걸리거나 해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그래서 퀘리가 리턴되는 퀘리가 20보트가 되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보트가 100개가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에 100개의 보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걸 거치면서 리듀스 단계에서
20개의 보트로 압축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리듀서 역할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 퀘리는 이제 100개에서 20개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어큐뮬레이터니까. 이해되시죠? 얘는 100개에서 20개가 된 겁니다. 20개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리스트의 두 번째 아이템이 또다시 실행이 됩니다. 프라이스죠, 이번에. 그죠? 그럼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프라이스가 이번에는 여기에 걸리든가 여기에 걸리든가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겠죠. 패턴 매칭에서. 위에 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places 여기에 매칭되는 것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게 텅빈 리스트다. 그러면 여기에 걸릴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있다. 뭔가 있으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뭔가 있으면 여기 걸리겠죠. 얘는 무조건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 다시 보면은 이제 prices 이 prices는 가리키는 건 얘가 됩니다. 얘죠. 얘의 Q의 price. 이때 Q는 몇 개예요? 지금 20개로 압축된 거예요. 20개로 줄어드는 보트들 그 각각의 price가 여기 있는 prices 리스트죠.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걸 그러니까 같다는 의미의 어떤 심볼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in이에요, in. 그죠? in은 어떤 아이템이 어떤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골라내는 거죠. 역시 여기서 통해서 다시 20개에서 여기 20개 보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2개가 여기에 할당이 되었다. 해당이 된다. 그죠? 그럼 12개의 보트를 가져올 수 있는 퀘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이 리듀스를 통해서 얘가 리턴하는 것은 뭐냐니까 퀘리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턴 저어 퀘리입니다. 퀘리. 처음에 100개의 퀘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100개의 보트에서 시작을 해서 타입을 거치면서 20개로 줄어들었고 다시 프라이스를 거치면서 12개로 줄어들었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리턴된 퀘리는 12개의 보트를 가져올 수 있는 퀘리가 되겠죠. 그죠? To return to extract라고 그럴까요? To get 20, 12네요. 12 from DB. 라는 거죠. 실제로 가져오는 동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Repo all. 그죠? Repo all.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 퀘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게 파이프 오퍼레이터죠. 그 파이프 오퍼레이터의 결과물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전에 실행된 펑션의 리턴됨 값. 그게 첫 번째 아규먼트 들어가잖아요. 퀘리가 들어가니까 빼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짤막한 펑션입니다만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인 언어인 엘릭스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는 유일한 펑션입니다.